네,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초등 사교육비의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원에 있는 시간도 길었는데요. 결국은 돌봄 공백이 원인이라는 건데 거꾸로 그럼 공교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교육 의존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교육비 연속 보도, 먼저 돌봄 교실에 탈락한 맞벌이 가정의 하루를 서진석 기자가 함께 해봤습니다. 오후 1시 40분, 학교를 마친 7살 리호의 일과는 일하다 짬을 내어 외출한 아빠의 수송작전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엄마가 일하는 네일샵. 학원 가기 전 잠시 비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엄마 이거 모르겠는데. 빼놔도 돼? 여기 있구만. 손님들이 떠나자 서둘러 엄마와 학원으로 향하는 리호. 일은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집중이 잘 안 되죠. 계속 리호를 신경 써야 되니까. 학원 끝내고 또 학원. 빽빽한 시간표는 오후 6시가 돼서야 끝이 납니다. 수학 모를 때 엄마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놀고 싶어요. 이제 막 입학한 리오가 무더위 속에서도 종일 학원을 돌아야 하는 건 돌봄 교실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느라 가게를 쉬었다는 이유로 3순위에서도 밀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매달 쓰는 학원비만 60만 원에 체력 소모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막했어요. 울었어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7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3.4% 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증가율입니다. 사교육 받는 비율은 85.2%, 참여 시간도 일주일에 7.4시간으로 모두 고등학생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보내야만 하는 이유 역시 학교 후 돌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28.6%로 많았습니다. 실제 돌봄 교실에 탈락해 대기 중인 학생은 올해 4월 기준으로 8,700명이 넘습니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도 지난해 기준 36%에 그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전체 사교육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초등사교육비.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학교 돌봄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 지금은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상미 기자입니다. 두 자녀를 둔 워킹맘 수영 씨. 첫 아이가 3학년이 되자마자 2년 동안 잘 다니던 돌봄 교실에서 떨어졌습니다. 돌봄 교실이 1, 2학년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3학년을 위한 자리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원을 다섯 곳이나 등록해 빈 시간을 메워야 했습니다. 아이들 힘들어 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학원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학원 계획도 이제 만만치 않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수요조사에서 할 수만 있다면 돌봄 교실에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학년, 맞벌이 등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부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 좀 화도 났더라고요. 긴급할 때 정말 어디 맡기곤 없을 때는 엄마들이 정말 발을 동동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연령에 걸쳐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초등 전일제 학교, 이른바 늘봄학교를 추진 중입니다. 내후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내년부터는 신청 자격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인력과 공간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늘봄학교가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본질적인 교육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돼서는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입장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다음 학기부터 시범교육청을 8곳,
학교는 300여 개로 늘려 시행하게 됩니다. 공급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성공을 좌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사교육비 연속 보도, 오늘은 초등 사교육을 잡기 위한 핵심 대안,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도입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업체에 위탁해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여전합니다. 자, 먼저 그 실태를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째 방과 후 학교에서 공예 강사로 일해온 이모 씨. 올해 초 앞으로는 위탁업체에서 지정한 업체의 커리큘럼과 재료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제공한 커리큘럼과 재료가 100분 수업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했던 겁니다. 이대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항의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주도권이 없고 그냥 주는 대로만 수업을 진행을 한 거죠. 100분 수업이 될 수 없는 커리를 주고 수업을 하라고 하니 위탁업체가 특정 교재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재료비의 일부를 떼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죠. 저는 좋은 재료를 쓰고 항상 신선한 재료를 썼는데 수업을 1년 정도를 했는데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런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하냐고.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계약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 보통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교재나 재료비까지 손을 대서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쓰는 재료를 쓸 경우에는 저가에 이게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요.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재료를 단가를 낮은 걸 쓰고 학부모한테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득 마진이 생기겠죠. 강사의 질 관리도 문제입니다. 위탁업체는 보통 운영비 명목으로 강사비의 20%를 떼가기 때문에 강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경력이 많은 강사들은 업체 위탁 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업체에 남는 인력은 낮은 임금에도 부족한 경력을 쌓아야 하는 신입 강사들입니다. 추가 인력이 너무 낮고 그러면 일을 잠깐 하시다가 그만두고 아니면 기존 이제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의 학습을 안 하시게 되시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신입생이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위탁업체로 넘어가서는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인사 한마디도 할 시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지난 2014년 71.2%에 달했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8년 만에 4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엔 78%,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네, 정부가 방과 후 학교에 이런 위탁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양질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부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3곳은 외부 업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선발하는 등 운영 전반을 업체에 맡긴 학교는 889곳으로 전체의 14.1%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업체 위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중입니다.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사 처우 문제나 자격 검증에는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개별 학교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업체에 맡기는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와 경남, 부산은 전체 위탁 비율이 1% 이하입니다. 모두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입니다. 광주는 방과 후 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했고 부산은 수강 신청과 회계 관리 등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학교가 운영 부담 때문에 위탁업체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지원청별로 4, 5명씩
방과후 학교 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고요. 총 24명을 배치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업무 지원 시스템의 운영 지원, 그리고 회계 자유수강권 관리 지원, 민원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방과후 학교 업무 지원에 나서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방과후 학교 만족도는 학생 91.7%, 학부모 93.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사교육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방과후 학교. 개별 학교의 운영 부담을 줄여 교육의 질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